안녕하세요. 심은생각의 임영준입니다. 요즘 자주 내리는 폭우와 고온의 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물을 주지 않았음에도 달콤밭에 물러서 물음병으로 추워하는 달콤들이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앙팡금에 이어서 집시금도 잎들이 물러서 검게 쪼그라지고 길바 천금 같은 경우는 잎 가운데가 전부 물러서 하나씩 걷어내 보니 모두 물러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심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동영대육인 방울복랑금도 대부분 잎을 떨구고 몇 장의 잎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새 자구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대육인 환엽블러프레처스 대육도 대부분 잎들이 쪼그라지며 말라 목대만 남아있는데요. 가을이 되어서 새 자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도 조금씩 세잎이 나오고 있고 다행히 나머지 다른 다육감들은 물음병 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적마가 끝나면 물주기를 다시 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모르지 않고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어서 이 다육금들이 잘 자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